자, 제 성격에 칠살과 인성 있는 경우를 먼저 볼게요. 자,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제 성격이니까 당연히 재성이 있겠죠? 그 다음 재성이 생해주는 살이 있겠죠? 관 대신에 살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이 있으니까 인성이 이렇게 다 생해주는 관계죠? 자, 요것만 극이고, 요거는 생해요. 근데 인성은 또뭘 생하죠? 인성은 나를 또 생해주죠. 인성과 인성이 같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있고 재성이 있고 이런 경우에 살이 있다. 그러면은 살은 뭐죠? 흉폭한 거라고 그랬죠. 흉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살의 기운을 뭐죠? 살을 기운으로 인성으로 빼가지고 인성이 나를 생해주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럼 내가 뭐가 하게 되죠? 그럼 내가 강해지게 되죠. 그러면 이 살이 나를 극을 하죠. 그런데 이 살의 극도 내가 견딜 수 있죠.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칠살이 있으면 칠살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인성이 와서 칠살의 기운을 순화시켜서 그 순화된 기운을 나를 생조해주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재성과 인성이 있게 되면 재극인이 돼버리죠. 극을 하는 관계죠. 그럴 경우는 이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그림을, 자, 이런 거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자, 건너뛰고, 자, 재성이 용, 살인, 살과 인성을 용, 쓸 경우에, 자,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뭐가 있냐면, 재성이 살과 인성을 쓰는 경우에 있다. 어떻게 되냐, 그런 경우는, 이 당은 뭐죠? 무리당자죠. 무리당자. 살당 위기. 자, 이거는 당살이죠. 무리당. 그다음 칠살. 칠살로 무리를 이루는 것은 위기. 꺼려하는 바가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재성이 제 성격에서 장인이 재성이 있는데 재성이 이 살을 재생살로 생을 해줘요. 그러면 살에 기운이 세져서 그 살이 나를 극하는 데 쓰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죠. 그럴 때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인이화지. 인성이 화로서 이를 화해야 된다. 그 말이죠. 뭐 한다? 인성이 화한다는 것은 이 흉폭한 살의 기운을 인성으로 생하여서 즉 인성이 살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그 설기시켜서 순화된 기운을 어떻게 된다? 나를 생해주는데 쓰도록 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격성부국. 그러면 격이 성립되고 부자의 국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격이 부자의 국을 이룰 수 있다. 만약에 동토 겨울의 토가 봉지 이것을 만나면 역시 기격이다. 겨울의 토가 그것을 만나면 기격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겨울은 뭐죠? 해자축이죠? 해자축. 해자. 저기에, 토면은 몇 건데, 무토, 기토가 있겠죠? 그럼 토국수 뭐예요? 이거 재성이죠? 재성이에요. 무토, 기토가 있으면. 자, 겨울의 토가 그것을 만나면 귀양격이다. 어쨌든 이건 재성격을 이루고, 이와 같이 이거 무토와 해자는 재성격이에요. 이 재성격에 있어서 이 살이 오는데 이 살을 대신에 살을 순화시킬 수 있는 인성이 오면 기격이 된다. 그 말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조실왕명 예컨대 가령 조실왕의 명이 그런데 이와 같은 명인데 이와 같은 명인데 이 뭐냐면 화살이즉이 해동. 자, 이거 명조를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기토가 해자축 겨울이에요. 겨울에 태어났죠. 그런데 해수 속에는 해무 갑임 이게 있죠. 자, 갑에 해당되는 을이 투출됐고요. 자, 을이 투출됐고 여기 투출됐죠. 을이. 그럼 뭐죠? 을은 칠살이죠. 살이 됩니다. 살이 돼요. 자, 칠살입니다. 목극토로. 그러면은 이 칠살의 기운이 자 빼줘야 될게 있죠. 화가 있어야 되죠. 근데 다행히 뭐가 있어요? 옆에 목생화. 화는 뭐죠? 여기서는 인성이죠. 인성. 그래서 위에 창간에 살과 인성이 같이 있을 때 인성의 흉폭함,
인성의 흉폭함을 먼저 이게 해수가 생해주잖아요. 그리고 해수 속에 갑목이 있어서 이 을목이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을목이 기운이 셉니다. 즉 살의 기운이 드세요. 그럴 때이 살이 목구토로 나를 극을 하죠. 기토를. 그럴 경우에 이 내가 기토 입장에서는 이 축토에 뿌리를 두고 있긴 축토가 뿌리 있긴 하지만 이게 밑에 수가 많기 때문에 실은 세력이 강하지 않아요. 이럴 때마다 이 강한 이 목의 기운을 화로 설기시키고 그 화로 하여금 나를 생해주게 만든 거죠. 목생화 화생토. 그래서 이 살의 기운을 인성으로 이렇게 빼줘서 나를 일간을 생조해주면 격이 좋게 좋아지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걸 볼게요. 화살. 이 즉이 해동. 자, 겨울에 기토니까 얼려 있죠. 그런데 화, 살. 살로 하여금 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의 기운을 뭘로? 인성으로 화하는 거죠. 목생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화가 들어오니까 뭐죠? 이거는 화죠.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얼려있는 동토, 겨울에 얼어있는 토인데 어떻게 해요? 해동, 녹여주죠. 뭐가 와서? 불이 와서. 근데 그 불을 누가 생겨줬어요? 살이, 목생화로 이게 칠살이 이 인성을 인성으로 기운을 순환시켜서 인성이 사주일간을 생해주니, 그리고 따뜻한 불이 들어오니 겨울에 얼어있던 토가 얼려 해동됐다는 거죠. 녹았다 그 말이죠. 우또 불로, 그리고 노출되지 않았어요. 뭐가? 재성이. 여기서 재성은 뭐죠? 목 토극수 수죠. 자, 여기서 수가 노출되지 않았어요. 수가 노출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화를 꺼버리죠. 수국화로. 그러면 이 정화가 꺼져 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다시 얼려 있는 겨울에 토가 되고, 그리고 뭐 이 을목이 칠살이 드세잖아요. 이 칠살이 나 자신을 심하게 극을 하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천간에 이 재성이 투출되지 않아서 좋다란 말 나오겠죠. 재극인을 안 하니까 좋다 그 말이에요. 우 불로 재성이 투출되지 않아서 이 불파기인 그 인성을 불파 깨뜨리지 아니하니 소위 그러함으로 귀하라 귀한 것이다 그 말이죠. 만약에 약 재가 만약에 재용살 만약에 재격에서 살을 쓰는데 살과 인성을 쓰는데 이때 인독 인수가 혼자서 그 말이죠. 혼자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재살 병투 재와 살이 동시에 투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기토가 있는데 을목이 있어요. 자, 이거는 살이에요. 근데 여기에 홀로 나홀로 여기에 정화가 있다고 할게요. 임수 나홀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오죠? 재성이 오겠죠. 재성이 뭐죠? 재성이면 수죠. 수면 예컨대 임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국화로 극을 해버리죠. 그러면 재와 살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또 기토가 있고 을목이 있고 임수가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또 극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화가 이 사이에 있으면 목생화로 해서 화생토로 가는데 이게 사이였기 때문에 바로 수생목, 목극토 이렇게 바로 더 극을 해버리죠. 그래서 재성이 칠살을 생해주어서 재성이 칠살을 생해준다. 그리고 살이 나를 어떻게 한다? 극을 해버렸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비특 불기 특별히 귀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불부야라. 부자도 아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래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있고 재성이 있고 이게 재성이 살을 생해주면 이 살을 생해주는 재성이 역할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살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인성이 와서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구조로 가거나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여기에 이럴 경우에 재성이 나타나면 안 좋다라는 거죠. 이럴 때 살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인성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재성이 왜안 좋냐면 재성이 와서 재극인, 이 인성을 극을 해줘. 그러니까 이 극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지더라도 7살의 기운을 인성으로 순환시켜서 나를 생해주게 하든지, 이렇게 되고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상황이 아니면 괜찮은데,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해버리면 안 좋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죠. 자, 명절을 볼까요? 자, 칠살을목이죠. 칠살을목이 화하면, 뭘로? 목생화로. 화하면 이 말이죠. 인성으로 해동하고. 자, 화가 불이, 장작을 넣어가지고 불이 세지니까 해월의 기토이기 때문에 얼려있는 통로에 동토죠, 동토. 얼려있는 토를 어떻게 된다? 해동하고. 또한 재성을 노출하지 않아. 재성은 뭐죠? 수죠, 여기서. 여기 지금 천간에 수가 없죠. 수가 얘가 만약에 있으면 재성이 수국화로 인성을 꺼버리죠. 그래서 재극인이 안 되고 그 말이죠. 노출하지 않아 그 인수를 파괴하지 않으므로 귀하다. 만약에 재성격에 칠살과 인성을 쓰는데 인성이 고립되고 재성과 칠살이 모두 투출하면 귀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유하지도 않다. 위에서 했던 이야기고요. 자, 현대 지식을 보면은 자, 칠살 을목이 두 개나 있어요. 여기 두 개. 이렇게 있고 일간이 약하여. 밑에 뿌리가 없다고 그랬죠. 축토만 있고 인성이 필요한데 인성인 정화가 칠살인 두 개의 칠살 을목으로부터 생조를 받아 일간 기토를 생겨주므로 정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사주는 인성 정화만 보호되면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목생화,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일간 기토는 연간의 축토에 근을 두고 있어서 집안의 도움을 받았다. 자, 이게 근묘화실할 때 연은 뭐죠? 조상자리죠. 그래서 조상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상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집안의 도움을 받았다. 갑을목. 갑을목이면은 여기 칠살이죠. 기토 입장에서는 극을 하죠. 밑에는 신이죠. 그러면 다행히 신금이 갑목, 을목을 극을 하겠죠. 자, 갑을목이 칠살운이 들어오는데 다행히 대운의 지지 금에 의해서 천간 갑을목이 극질당한다 이 이야기네요. 자, 이 갑을목은 뭐예요? 목극토로 극을 당하죠. 일간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때 신금에 의해서 금금목으로 여기에 힘을 못 쓰게 지지해서 금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지지 금에 의해서 천간 갑을목이 극질을 당한다 그 말이죠. 당하고 있어서 힘이 약하여 칠살을 극지를 적게 받으므로 지지가 전 역할을 하고 있다. 임계수 대운에서는 천간이 힘이 안 좋으나 사오국 화로 나가 일간을 생해주고 있어서 지지가 더 좋아 보인다. 요거는 앞에서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자 해석 여기 3번을 볼게요. 3번 자. 여기는 앞에서 한번 했고요. 자, 이번에 3번에 있는 평주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지. 자, 원문은 각주에 있는데요. 원문이 각주에 있는데 일단은 해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성이 지지에 암장되고, 재성이 지지에 암장되고, 지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수가. 자, 재성은 수인데 지지에 있고, 천간에 나타났지 않고요. 투출하지 않았으며, 천간에 칠살, 칠살이, 을목이 칠살이었죠. 칠살과 인수가 정화했어요. 정화. 서로 생하는 것을 좋아하니 인수가 칠살을 화하는 것으로 목생화 화생토 이런 말이죠. 화하는 것으로 용신을 삼는다. 그래서 여기 인성 정화를 용신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갑을목우는 관살이 인수를 생하니 매우 좋다. 관살이 인수를 생하니 자 갑을목이 뭘 생해요? 목생화로 정화를 생해 주니까 좋다는 얘기죠. 좋다. 신유 금우는 비록 식상이 재성을 생하긴 하지만 금생수로 이렇게 생하죠. 수를 생하죠. 금생수로 생하고 칠살을 편당할지라도 칠살을 편당한다는 것은 칠살을 편당할지라도 원국의 칠살은 인수의 화함이 있으니 비록 기루는 아닐지라도 또한 방해가 없다. 개미우는 길하다. 개미우는
개미 우는 개미 우는 길하다. 왜 그럴까요? 중미충. 자, 미가 오면은 물론 이제 묘가 없긴 하지만 해묘미 목국이 되죠. 수가 뭘로 바뀌어요? 수가 목으로 바뀐다고 볼수 있죠. 목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칠살이 되긴 하지만 뭘 생겨줘요? 정화를 생겨주죠.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흘러가게 해주니까 그래서 좋다고 본것 같아요. 해묘미 목국을 만들어주니까 개미가 좋은 것 같고 또 개수는 뭘 생겨주죠? 목을 생겨주죠. 그런데 또 다시 목이 강해지면서 목생화로 인수를 생겨주기 때문에 개미는 천간에서는 수생목으로 칠살을 생겨서 다시 이 인성을 생겨주는 걸로 그 다음에 밑에는 해묘미 목국으로 가서 인성 정화를 생겨주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정화가 좋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운을 보면 임수운은 뭐죠? 임수운은 이건 안 좋지 않나요? 자, 정임 한목을 해버리면은 여기 지금 임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용신을 이 칠살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화생토로 생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임수가 와서 정임 한목 목으로 가면 뭐가 돼요? 칠살이 되잖아요. 오는 근데 또 오가 오긴 오네요. 오가 와서 화생토로 생겨주긴 하는데 목생화 반반인 것 같은데요. 자, 뭐라고 하죠? 임수운에는 정화를 합하여 칠살을 화하고 용신을 파괴 아니 그렇죠? 용신을 파괴했죠. 정임 한목으로 이른바 재성을 만나는 운은 관대식거린다 는 것이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게 본 건데 봤네요. 자, 결국은 뭐다? 이 임수 는 재성인데 재성이 오면 뭐가 되죠? 재극인이 되죠. 인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이가 인이 화죠. 재성은 뭐죠? 수죠. 수극화로 화를 꺼버리니 안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임수 개수는 그다지 좋은 운이 아니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미토가 해묘미 목국으로 만들어서 이 칠살이 되는데 인성을 생겨주는 걸로. 근데 여기서는 이 정화 임수대운에는 인성인 정화를 합거를 해서 변질시켜 버리니까 안 좋게 되겠다라는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하고 평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자 명주를 보겠습니다. 자 조실왕조 이 조실왕 명조에서 재장 이 불파인 재성이 암장되어 있어서 불파인 인성을 깨뜨리지 않는다. 자, 이게 인성이죠. 인성이 여가 있고 그 다음에 재성은 해무갑임 임수죠. 자, 임수 해무갑임 임수가 이 암장되어 있죠. 지장간에 있어서 수국화로 인성을 깨고 있지 않다. 정화는 화살 칠살이면 뭐죠? 이게 칠살이죠. 칠살을 목생화로 설기시키고 그 다음에 해동 해월의 기토니까 굉장히 꽁꽁 얼려있는 토죠. 그런데 불로 이 얼음을 녹이고 있죠. 성, 진실로, 부귀 지조야라. 정말로 이 부귀가 있는 명조이다. 특별히, 기, 춘유재인, 그 핵심은, 중요한 관건은, 이 춘유는 중요 관건, 요점, 중추, 그래요. 그래서 핵심은 뭐에 있다? 재인, 인성에 있다. 정화에 있다는 거죠. 용신위인, 용신은 인성이 되고 이 비재 재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용신은 어디에 있다? 인성에 있다 그 말이죠. 약 만약에 재투 재성이 투출되고 그런즉 당살 파인. 자 재성이 만약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됐다 그럼 뭐죠? 수생목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수국화로 인성을 깨버리죠. 칠살은 기운이 강해지고. 수생목을 해서 칠살의 기운은 강해지고 수국화로 인성을 깨버리고 그 말이죠. 그래서 당살 칠살의 무리를 이루고 파인 인성을 깨버리면 기 어찌 능망 능이 망 바랄 수 있겠는가 부귀호 부귀를 어찌 바랄 수 있겠는가 부귀를 바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조실왕의 명조에서 인성 정화가 이 암장되어 있는
이 재성에 의해서 제거기능을 당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이 키포인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용씨는 인성에게 있고 재성에게 있지 않다. 이 점이 중요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